좋은 날입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2024년에 달라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관한 최신 정보입니다. 202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다음 조건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금 수령 연령이 되실 분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개인 또는 부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재산 또한 기준액 아래여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며 이는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마찬가지로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의 기초연금은 1인당 334영원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대상자의 소득 수준, 부부 동반 여부, 국민연금 수준 등에 따라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부분이지만 부부가 같이 받을 수 경우 몇만 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그렇다고 몇만 원 더 받으려고 실제 이혼하지는 마세요. 이혼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자격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순덕기 교수와 함께하는 2024년 기초노령연금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